최근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우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공사비가 너무 그 오르면서 사실 그 건설사들도 그렇게 이제 출혈 경쟁을 별로 안 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해서 이제 유찰이 됐어요. 그래서 두 번 정도 이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계약으로 그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인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최근에는 시공사 간에 뭔가 출혈 경쟁을 좀 피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담합행위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포주공 5단지 대우건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6, 7단지는 뭐 다른 건설사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인기가 없어서 이제 유찰이 돼서 수익 계약을 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 건설사들이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걸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수익계약 관련해가지고 뭐 시공사 선정총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. 개포주공 5단지에서.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에서는 지금 홍보 설명회 같은 것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개포주공 5단지를 어떻게 할지 시공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우건설 이제 그 얘기하는 건 하이엔드 브랜드 개포 서밋 187을 제안을 한 거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 조건이나 특화 설계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. 기사에 보시면은. 그래서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14개동 정도가 되고 이제 주택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79세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시공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들 혜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높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대출을 받을 때 사업비 대출을 받거나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서 그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진다.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우건설은 사실 신용등급이 AAA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최저금리로 어떤 사업비 대출이나 뭐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대우건설 자체의 뭐 신용 공여 같은 거를 통해서 이사를 하실 때 그 내 돈 주고 다 이주를 못 하시잖아요. 이주를 하시려면은 직접 이제 살다가 이주하는 경우에는 내가 전월세 같은 것들을 또 구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에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하시면서 이제 이주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작지 않거든요. 그래서 몇 억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마련하기가 어려워요.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출이 그 이주비 대출 받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다주택자라던가 신용이 조금 안 좋다라던가 이러면 또 대출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또 조합원 이주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사업이 또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시공사 자체 자금 같은 것들로 이제 뭐 대여를 해준다거나 조합 통해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또 진행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대우건설이 자체 신용 공여를 통해서 한 추가 이주비 6,900원 정도 이제 추가로 조달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담금 납부도 사실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게 그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그 청약에 당첨된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조합원 분양가 4억짜리를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5천만 원 정도 권리가액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3억 5천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시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내냐? 이주하고 착공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 분양 계약이라는 걸 별도로 해요. 분양 계약이라는 걸 별도로 하는데 조합원과 조합 간의 어떤 이제 계약서, 분양 계약서를 쓰시는 거죠. 근데 그때 이제 계약금 보통 이제 10%에서 20% 내시는데 이 추가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중도금은 보통 이제 이자, 그러니까 대출 통해서 이제 납부를 하시고 잔금은 입주할 때 내신다.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약된 다음에 또 중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거든요. 또 대출이 원활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걱정이 되실 텐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납부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조합원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 이제 일부 구역에서는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도 이제 그
계약금은 일단 납부를 하도록 하되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거는 아예 입주할 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.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주할 때는 시세가 올라 있기도 하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또 이제 세입자를 들여서 그 돈으로 또 잔금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혜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도 지금 대우건설에서 그 제안한 거를 보면은 분담금 납부 시기를 입주 시 100% 납부. 그렇게 되면은 계약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계약금도 필요 없이 그냥 100% 들어갈 때 그냥 내시면 되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세입자 들여서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공사비도 뭐 변동이 없는 100% 확정 공사비 지급 방식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분양 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최적의 이제 시기를 맞추겠다. 그리고 외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특화된 디자인, 설계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거고요.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을,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뭐 제공을 하겠다.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홍보 설명회가 27일, 그 어제 있었네요.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총회가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될 것 같아요.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단지 가치에 미치는 그 영향도 크고 그 이 커뮤니티 시설을 좀 그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개포에서 가장 넓은 세대당 뭐 3.3평의 커뮤니티 면적을 확보한다.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지을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.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건설사가 이런 홍보 설명회 같은 것들 할 때 제안한 것들 있잖아요. 뭐 이런 것들에는 그 기존에 이제 공사비, 평당 공사비 단가 그게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특화 설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겠다라고 반드시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홍보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공 계약에 그냥 포함되는 요소로 보셔도 될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